저는 분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대학 수시 전형을 하는데 일반고 1등급하고 자사고 1등급은 다릅니다. 아,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 일반고 1등급 정수에는 그 일반고의 대학마다 이때까지 그 입시를 통해서 학교에 대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대학마다 이렇게 서열화된 점수가 있습니다. 서열화된 점수가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그러는데, 이 플러스 알파 점수에 대해서 뭐 입시 업체에서 설명할 때는 뭐, 그래서 과학고 센 데는 1.3, 뭐 일반고 약한 데는 0.9, 뭐 이런 식으로 점수가 있는데, 이 학생이 일반고 점수 총점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곱합니다. 똑같이 자사고에서도 자사고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곱하죠. 자, 생각을 해보시면 이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시골에서 1등급 한 학생하고 극단적으로 시골에서 1등급 한 학생 아주 그 약한 고등학교에서 아니면 대도시 자사고에서 1등급 한 학생하고 같은 점수로 대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사고 학생들도 그렇고 당연히 여기 시골 학생도 그렇게 인정을 할 테고 따라서 이렇게 알파 점수가 있는데 이렇게 입시 업체 상담을 하다 보면 사진 찍지 말라 하면서 이 점수를 많이 예년부터 한 10여 년 봤는데 지금 10여 년 동안 쭉 내려오면서 대교협에서 저도 전화만 들었는데 이게 플러스 알파 점수를 활용하고 있다고 발표를 한 거를 들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당연히 입시를 할때 이렇게 잘하는 학교에 내신하고 정말 그 시골 학교에 내신하고는 차이가 나고 이걸 고려해서 상담을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상담이 제일 어려운 학교가 대도시인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세종에서 어떤 고등학교 생겼어요. 그랬을 때이 학교의 입시의 실적이 그 전에 어떤 학교에 갔느냐 선배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이 플러스 알파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시골 학교에 상담을 하기가 자기 지역은 감이 오는데 다른 지역을 상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점이 분명히 있으면 가산점이 플러스 알파라는.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이 대도시에서 2등급하고 시골에서 2등급은 가는 대학이 천차만별 다릅니다. 어떤 시골에서는 2등급으로 충대를 못 가고 대전 시내에 있는 어떤 학교는 당연히 충대 2등급이면 가죠. 어떤 시골 학교는 1등급도 충대를 못 갔는데. 자, 그런 것처럼 플러스 알파를 대학 측면에서도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제가 이제 사교육계 공지된 비밀의 10가지 중에서 이제 한 가지 발표를 했는데, 가산점이 없다면이 아니라 있습니다. 있다고 봐요. 비공식적으로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걸 공식해서 발표를 해라. 글쎄요, 발표를 할까요? 대학에서. 그러면 이 플러스 알파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뭐 당연하게 사람들도 누구나 관습적으로, 관용적으로 인정하는 바인데, 이것들을 법에 저촉되지 않게 사용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을 하겠죠. 근데 비공식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이게 공식화되고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도 있는데 아무도 안 건드네요. 실질적으로 있는데 뭐 학원 설명에서 이거 여러 번 받고 당연히 있는 걸로 알고 실적 상담하거나 이런 걸 보고서 입시 상담할 때도 당연히 이걸 고려하고 이두 개의 학교가 잘한 학교와 시골 학교의 차이가 당연히 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교협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전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공식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거는 그쵸? 없죠.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존재한대요. 마음에 안 드는데 있습니다. 있다고 발표드립니다. 이제 확인은 본인이 하셔야겠지만 있다고 전제를 하고 상담하고 입시 컨설팅하고 그리고 그거를 전제로 해서 아이들 내신 케어하고 정시랑 판단하고 하니까 딱 맞아요. 이게 없다면 모든 게다안 맞아 이게.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공식적인 확인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차례 확인한 바입니다. 동아쌤입니다.